아침부터 늑장 늑장 빨리 오려니까. 아 제작진 다 가버렸잖아 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빨리 와. 빨리 지금 늦어서 빨리 와. 아 큰일 났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도착 도착. 최단 시간. 아이고 위원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자 소감수사 역사상 최단거리. 네. 아 3m를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아 예. 저는 저 오라동에서 80년 가까이 산 토백이 이종억. 네, 오라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연호입니다. 아, 주민자치위원장님. 네. 그리고요. 제 말단에 있는 운영조입니다. 예, 네, 말단님이 느낌이 어디? 오라 유치원 대겸수가? 유치원에도 합격을 못해가지고. 예, 네. 네, 그리고 끝에 우리. 예, 네, 우리 저 노인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살피는 오라동장 송대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어디? 난 바로 옆이래는 조건띠 오긴 와수다마는 이디가 개민 오라동이과. 원래 오라동이었었다 이거. 아 여기가. 예, 연동 그 도시계획을 하면서 연동에 편입됐지만은 오라동 괴랑이 한지우다 아. 여기가 원래. 하기는 난 저 대나무 입구한테 조금 의심을 해서 사람이 살아난 예, 예, 예. 대신에 저게 예. 아 서당이 있었구나. 예예. 예. 김인 우리 저 노인회 부회장님은 이리서 공부할 때가. 아이고 우리 윗대들이 시주게 예예예. 예. 그게 서당이 언제 생겼냐면 1870년대 초에. 아 1870. 예예. 예. 아 이게 좀 가물가물 행사. 예 가물가물 할 거다. 예예 예, 예. 아 김인 이 노라 노 저 오라동의 역사가 깊은 것 같은데. 예예. 예. 동재네 요즘에 예. 오라동에 막 주민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라동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제주권하고 신재주권이 중심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도농복합 도시지만 그 예전에 10년 전에 5천 명이었다가 지금 15,000 명이 됐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구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다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이 역사 깊은 오라동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라동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역사다운 역사부터 싹싹 다 긁어내보게 마시. 경, 예. 예. 그럼 저 지금 먼저 예. 가게. 예. 예.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씩 드릴 건데요. 총 네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를 합산해서 진 MC께서 이따 연미마을 경로당에서 펼친 노래자랑에 빵 간식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신 곳은 오라동의 행정과 복지중심 오라동 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현 오라동 주민센터는 1994년 건립되었는데요. 건립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오라동 사무소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마을 주민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을 주민 김묘수님이 뒤에 송덕비가 서 있죠. 1993년 기부를 함으로써 비로소 지금의 주민센터 건립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요. 마을 주민 김묘수님이 1993년 기부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쌀 1000석, 2번 1000만원, 3번 시멘트 1000포대, 4번 땅 1000평. 자, 하나 둘 셋 한번 갈까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정답. 자 그럼 한 명씩 가는 걸로 할까요? 네. 자. 4번 땅 1000평. 땡! 기회는 송대리겠습니다. 땅이 아니라고요? 사실 땅. 저도 땅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시멘트. 3번 시멘트 1000포대. 예! 정답! 땡! 정답! 1000만원. 1000만원 정답! 정답! 정말 어렵게 맞추시네요.
시에서는 350평 요 부지를 사는데 네. 그때 감정가가 평당 20만 원씩 했습니다. 2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20만 원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정가로 땅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네. 네, 근데 그 실거래가가 30만 원이 웃돌았어요. 이 여사님이 김여순 여사님이 아 그러면은 그거를 받지 말고 부지를 내놔라. 그런 결단을 해줘가지고 이 동사무소 동주민센터가 현재까지 운영하는 동문시장에 가가지고 현재 그 동문시장 입구에 보면은 그 풀빵 파는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모퉁이에서 그 채소 같은 걸 팔아가지고 요 땅을 산 거예요. 아. 사가지고 그 부족한 돈 천만 원을 그 마을에 희사를 했기 때문에 더 고귀한 거죠. 자, 이곳은 원래 조선 때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선비들이 모여서 향을 피우고 절을 했던 유서 깊은 망곡터였다고 합니다. 망곡터, 곡을 냈던 터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당하자 울분을 참지 못한 젊은 유림 12인이 입영활동을 할 것을 결의하고 조선의 수치를 서륙하겠다. 그래서 조설대라고 바위에 새겨서 조설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설대라고 새긴 계기가 되는 을사늑약이 이루어진 해는 과연 언제일까요? 정답! 정답! 1905년! 아! 영원! 정답! 아! 아! 을사 오적! 나쁜 놈들! 12분의 선비가 예. 그 직접 새겼다는 게 조설대라고 새겼다는 게 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예, 바로 여기가 오, 조설대. 아 진짜다. 예. 조선이 지역을 서륙하자. 아... 예. 그런 뜻에서 그 아주 그 이지가 담은 조설대. 이거 이제 일본 군인들이 못 봤신가요 이걸? 아이고 나중에 해서 그 이걸 상당히 숨겼죠. 이곳 정실본향당은 이본향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음 중 맞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도놈이 본향당, 2번 도놀이 본향당, 3번 조놈이 본향당. 정답! 정답! 1번! 정답! 정답! 다 바다를 향해서 산들이 앉아 있는데 예, 예. 저 산만은 역순으로 앉아 돌아앉은 산이라 그냥 도놈이가 아니고 매라 매. 매매 도놈의. 매. 이 당의 유래를 예. 말하면은 이건 산신 땅이라 산신 그 할아버지 사냥을 하니까 이거 생긴 지가 적어도 한 600년 내지 700년 전부터 시작한 거거든. 사냥하는 당신이 하나도 없어 제주도에. 거진 송씨 할머니인데 송씨 저랑 같은 송씨네요. 아 그래. 네. 송씨 할머니가 여기 사는데 그 당 할아버지가 사냥 댕기다가 막 추워서 다 죽게 되는데 여기는 옷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불쌍히 여기서 그 살려준 거라. 그래서 살다 보니까 부부가 된 거야. 근데 그 사냥꾼은 사냥을 해서 하니까 네. 그 하룻밤 자고 나서 또 산에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신방들이 그 사냥한 영감을 청해 드린다고. 여기가 그 사냥하는 할아버지가 쉬는 터였어. 여기. 그러면 저 그 제단은 여기 당 할아버지가 올 때 데리고 온 친구들이 밥 먹는 곳이야. 그래서 저기 제단을 해서 밤 아까 매 세 그릇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는 당 할망, 당 할방, 할방 친구. 이렇게 세 가지가 저 그 할방 친구들이 결국은 사냥을 이 앞밭에서 하는 거야. 돼지를 옛날엔 풀어놓고 그걸 잡아오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잡아오는 과정에서 사냥꾼 서희가 가서 한 마리를 잡아오는데 다 말하는 거야. 이 돼지 대가리를 내가 쏴수다. 어떤 난 창자를 쏘니까 내가 쏜 거다. 어떤 놈은 다리를 쏘니까 뛰지 못하니까 저것들이 잡은 거다. 다투는 거야. 다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해주냐. 동네 사람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거야. 그 구탈 때. 그러면 동네 사람은 니네 셋이 싸우지 말고 곧지간 세 사람이 꼭 같이 갈라라. 이제 어떤 혼돈 투쟁에서 그 화합을 동네 사람이 판단을 내줘. 그러면 분쟁에서 화합으로 가는 어떤 화합의 장이라 이게. 제주 시내권 가까운 곳에 아주 참 기가 막히는 아니, 곳이다. 여기. 시 외지라도 이만한 데가 없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뭐 명승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축제를 햄수닥이 이제 오라동에서 예, 예, 예. 매해 이제 원래 15회째를 했는데. 야. 이겸이 쓴 마의명시입니다. 붉은 해는 폭우로 떨어지고 산허리에 흰 구름 걸쳐있네. 이런 땡땡엔 청아하게 놀기 마땅하니 술 가지고 문장이나 논해보세. 여기서 땡땡은 과연 언제일까요? 자,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4번 새벽. 정답! 정답! 선생님 먼저. 아침! 아침! 이런 아침엔 청아하게 놀기 마땅하니 땡! 정답! 저녁. 정답! 네. 왜냐면 해가 폭우로 떨어지는 시기니까 딱 저녁이 이제 해질녘. 청아하잖아. 네. 저녁이 청아해. 그 앞문장을 유추해봤을 때 시를 쓴 사람한테 따지시고. 네. 그러면 종점이 어떻게 되죠? 동점인데요? 2대2 동점입니다. 그러면 간식은 땅은 각각 각출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수고합니다. 아이 수고합니다. 예. 네. 예. 야. 수고하십니다. 이 집이 몇 평일까? 이거 평수로 한 뭐 700평. 700평에. 네. 맨날 이 길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콩밭이실 거라는 생각도 못. 깜짝이 그 이제 우리 내리자마자 콩밭이시는. 야, 여기 이 콩만 갈을 때가 이밭. 야, 이밭에 콩만 갈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예, 보리 파종하고 맥주보리. 아, 맥주보리. 예, 예. 아 근데 저는 콩나물 콩을 이게 머리털하고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이거 제조로 이게 좁다? 조라. 아 되게 굉장히 조라. 조라요. 응. 이 콩나물 콩을 키우기가 다른 콩하고 어떤 수월합니까 이게? 수월하다기보다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콩나물 콩이 전국에서 한 70-80%
비중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주도가 예, 차지하는 아, 비중이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에서도 사놓은 게 제주도 가면은 콩나물 콩이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개민 이거 지금부터 네. 우리 본거자 지금부터요? 호금 개민 우리 호금 이거 주실 수 있을까? 아 예 주세요. 호이시루 정도만 할 정도로 주시면 그냥 콩나물 키우려고 예 콩나물 한번 키워보죠. 마시 또 우리가 대신 아, 최초 가트형 뽑기 1회 예, 예 사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호기 파 주십시오. 호기 파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이제 검증받는 날이죠 오늘. 이번 그 뽑기 방식을 아예 다트 방식으로 바꿔버렸어. 아 던져서? 어 던져서. 오. 우리 송대리가 두 개를 사. 두 개, 2만 원씩 두 개를 사고 내가 2만 원씩 두 개를 사서 콩 아저씨나 쌈채소 아저씨가 될 거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걸 사야 돼.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딱 보자. 네. 우리 방금 있어. 네. 선호하는 게 어떤 음식입니까? 마트에서 과일 종류죠. 과일 종류. 아, 어 과일이면 어. 제가. 자 그러면 어, 꽝. 꽝 절반 차지해야 됩니다. 어. 자, 사실 이제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이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만족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디를 찍기를 바라십니까? 감옥 커피 아, 넓은 이게... 부분에 아마도 아. 확률이 많으니까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자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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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갈비 두유 야 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시네요. 이게 콩과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화를 내주실 겁니까 아무 다음에 그러면은 송대리가 콩나물 키우는 장면을 셀프 촬영 가능하시겠어요? 제가요?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송대리하고 저하고 둘 다 키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올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컬 컬. 갖고 다시 그릴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아, 다시 그릴. 자,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 콩사랑 사장님 하나, 둘, 셋. 자 이게 뭡니까? 드디어! 드디어 송대리! 야! 어디 갔어? 야! 아, 아 그걸 잡아버리면 어떡해? 아니 멈추려다가 제가 아 진짜 사장님. 아니 멈추려다가 이게 어. 내가 멈추게 아니 빼버렸네? 내가 멈추게 아 멈추게 하려다가 자 드디어! 갈매! 갈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열심히 키우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콩나물 재배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콩나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3대가 모였습니다. 1대, 2대, 3대. 현재는 제일 먼저 이 콩나물을 콩을 불려야 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애들이 학습지 선생님 모셔가지고 다 나가버리면 혼자 한 시간 동안. 자, 이걸로 이제 8시간 동안 물에 불렸다가 지금 콩은 아빠가 깨끗하게 씻어놨으니까 그대로 불려서 잘 넣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9시 다 돼가니까 정확히 8시간 뒤에 새벽 5시에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이거를 넣어서 더운 비닐로 위치에
안 들어가지. 자, 콩나물 키우기 첫 번째 코스 콩굴리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수돗물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염소기 빼느라고 한 이틀을 또 기다렸고요. 또 콩에 이물질을 걸러내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아, 맥주 페트병을 준비를 했어요. 예, 뭐 절대 이거 제가 뭐 술을 좋아해서 상관 아니라 또 이 빛을 통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일반 생수통이 아니라 맥주통으로 콩나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맥주는 잘 마셨어요. 자, 일단은 양파망으로 구멍을 좀 막고요. 구멍을 막고 콩나물도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구멍을 막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딱 막은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양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콩나물 키울 통이 부족해서 또 예, 생수를 사서 아 통을 이렇게 또 확보를 했습니다. 총 이렇게 세 통을 직접 다 먹어서 물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부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변동이 없어요. 맛은 어떨지 제가 먹어봤는데 이야 진짜 마늘만큼 알싸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잘 자라라 라는 마음으로 물을 열심히 주고 있는데 야 이게 2시간에 한 번씩 물 주기가 진짜 힘들어요. 또 제가 계속 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틀째라서 별 그게 반응이 없는데 자 이제 콩나물 키우기 시작한 지 3일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싹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콩나물 키운 지가 딱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콩나물의 크기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완전 많이 컸다. 엄청 크다. 이야 자 한번 보십시오. 이야 시루에 거의 절반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렇게 매일 시간대마다 농도식에 물을 줘놨더니 이렇게 자랐습니다. 최종 15일째 되는 날 씨앗을 4개를 뿌렸는데 흙이 뿌린 콩나물 씨앗은 4개 중에 2개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키우면서 느꼈지만 흙이 뿌린 콩나물이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빨리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제가 키운 콩나물이 여기 뿌리 보이시죠? 상당합니다. 여기 뿌리 보이시죠? 여기. 콩나물 파티 렛츠 고. 짠. 오 마이 갓. 아우 물 다 쏟았네. 제가 정성스럽게 키웠던 콩나물들이 드디어 시집 장가를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예. 총합수다 애청자이시고 또 제가 사는 건물 관리를 해주시는 여자 삼촌 두 분께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콩나물을 소감수다 애청자이신 우리 삼촌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좀 쳐주세요. 좋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소감수다 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조금 더 조를 하신 뒤 이제 와주죠. 아이고 어떤 걸 했냐고 아주 뜨각이. 이야, 이리 뭔 채소 마실까?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채소 백화점이네요, 백화점. 와. 다 쌈채소, 쌈채소. 이리 대충 몇 종류 됩니까? 한 30가지 돼 맛이. 30가지? 예. 이야, 30가지. 그 아이고 막 그저 꾹꾹 눌렁 줍니까? 여기 있어, 4kg 들어가 주게. 네. 걔네들 놈이 하용 주는 거 아닐까? 키로 들어가 사주기. 아 키로 수가 있어보나. 예예. 예. 그러면 저 정도 되면 한 몇 장 들어갑니까 이거? 750장. 에? 김민 이거 저 탈 때마다 세엄구나. 예? 아니 세지 않아도 딱 알아져. 우리는 감으로. 네. 오. 김민 저 이 30종이면
어디에 딱 봤디 어디에 뭐이신 건 대충 알아집니까? 이게 갑자기 구레사물 남아시기. 아니 혹시 헷갈릴까 봐. 아 이거 수확해야 되는 거 깜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우리 피디님. 우리 그 송대리가 사장님이 그 채소 이름 맞히기 뭐 가져와라 하면 가서 딱 따오면 맞힐 때마다 문빼 한 장씩 누적시켜 주기. 시간 제한이 있어야죠 그럼. 시간 한 번 할 때 한 30초만 줘도 30초면 되잖아. 단 송대리가 너무나 잘할 것 같은 채소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 겨자채. 시작. 예. 네, 시작. 겨자채. 손만 안 되고 손발 짓은 가능합니다. 겨자채. 겨자채. 예. 네. 시선이 지금 이쪽으로 옮겨졌거든요. 10초 전입니다. 10초 전. 아! 지금 사장님은 가리킨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냥 발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예. 자! 요거 아닙니까, 요거? 겨자채. 네. 아, 겨자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게. 겨자. 정답 맞추기 전에 송대리가 한번 먹어보면 수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먹어봐요. 무슨 맛 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와, 자, 이거 와사비인데 이거? 정답은 맞습니다. 홍삼. 예? 홍삼요? 홍삼. 홍삼? 홍삼이 뭐야? 홍삼. 빨간 건가? 그래. 빨간 거겠지? 홍삼. 아, 이건 거 같다 이거. 이거 너무 애기인데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오 손이 피가 난 게 아니라 이게 까면서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홍삼 아유 다리야 이거 다리야 아아 빨리 송대리 빨리 와. 자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거 정답은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멍빼죠. 멍빼죠. 됐습니다. 아 두 개. 처음에 가져왔던 건 뭐죠? 첫 번째 거. 비트예요. 비트. 아 비트 잎사귀. 그게 비트 잎사귀구나. 예. 그래도 막 물 빨간 물이 막 나오네. 근데 저쪽에 강하네. 근데. 허다부터 저쪽에 가. 근데 저쪽에 있어. 멀리 가라 했는데 멀리. 자 끝났다. 꽃케일. 네. 꽃케일. 꽃케일? 적치커리. 적치커리. 이 치커리인가? 이거 왜지? 아닙니다. 예? 바로 오른쪽에 거는 막 자, 저는 이겁니다. 아닙니다. 예? 자, 두 개 다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자, 잘못 갖고 온 거는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빼 총 4개 획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리 그 당첨된 감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와, 사모님 박수. 오라동 청춘들 노래의 전당. 소감스타. 안녕하세요. 난이 오라동이 이치루기 역사 깊은 마을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몰랐나? 예. 자. 부담 막 거리 밀려. 상황은 1번은 물방아 도는 내력.
김치택 아버님부터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래가 아니라 예. 제가 이제 마을에 다니면 노래 자랑한 지가 벌써 한 20년 다 돼가는데 이분은 프로입니다. 프로. 아마 음정 박자 정확하게.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입모양. 예. 평생도 싫다. 저 솔직히 노래로 뭐 형 집에 냉장고도 타고 막 하지 집에 많이 했습니다. 가봐. 그 옛날에는 어릴 때, 예, 뭐 진짜 제주도에 뭐 동네 노래사랑 노래장은 다 나갔구나. 예, 그렇죠. 마라톤 다 했습니다. 걔 뭐뭐 타나수가 뭐뭐. 그때는 뭐 큰 상품이 아니라 이만큼 상품 주문은 소코리. 소코리. 아, 소코리. 바가수. 네, 그런 것도. 잠깐만 이거 삽 이런 거. 네, 돈은 안 되고. 옛날에 그런 거 줬지. 1등 아닌 거 아닐까? 아, 장려상이나 이런 거. 옛날에 1등하면 삽 주고 게 있다는 거기. 그나 소코리래는. 아이고 이 사람 참 많이 다녔. 소쿠리는 1등 1등. 아, 소쿠리가? 그래. 예. 2등하면 누수가. 누수가 요만이 오고. 누수가 알아죠? 누수가. 예, 국수도 아니고. 그냥 수가 아니고 누수가. 2등 해봐요. 새로운. 소쿠리는 입만 열고 1등 했다. 이번. 아. 그래도 방송 나가실 때 가족들한테 한마디 예, 하고 싶어. 한 해도 예, 다가가는데. 예, 어쨌거나 뭐 예. 우리 가족들 예, 원래도 건강하고 항상 웃으면서 예,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돈을 내지 말고 힘을 내지 말고 옆길로 세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고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은 꽃이 되네요 싶은 내라. 감사합니다. 이야, 큰일 났죠 오늘. 이 어른도 예. 이 어른도 보통 실력은 아니요. 예. 결국 보통은 이 앞다리 못 나가지고 막 긴장돼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시작하자마자 요. 근데 마이크 잡는 것도 틀려고. 영예. 방송 처음이고. 막 열어봤네요. 예? 막 열어봐. 방송 여러 번 했을까? 예. 뭐뭐 했을까 그동안? 막. 아이고 어디 그냥 노래자랑 나오려 하면 막 가기네. 막 가기네. 오. 개투 개투볼 장에도. 개투볼 대회 할 때도 가고. 그때 사회부 장에서가. 개토볼 아. 개토 기억해 저기 그때 사연 봤수가 봤은데 이걸 다 그래.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기억해야 돼. 그게 상 줄 때가 줄 때가 아 3등 했을라게 아 3등 그게 뭐 받아 나가 좀 숙박이 3만원 상품권 아. 3등 잘해 수다기 잘해 수다기 아까 소코리보다 네. 나 수다기 소코리 소코리 3등 소코리하고 누수가 받은 사람 되시네 맞아 맞아 현금으로 3만원이면 그게 네. 1등이지 뭐 네. 그럼 원래 친정은 여기고 여기 아 여기가 친정 친정도 기고 시댁도 시댁도 기고 아. 어린 때부터 나서 여기서. 자라서 시집가서 아. 이제 70평생 아. 이날이 지금 옛날엔 이 동네 걔면 아무것도 없었나 지금은 뭐 빌라야 아, 아파트 음식어 방송 우리 MC 방송도 이리에 있잖아 이게 예. 여기 한국전력 음식어도 예. 있고 뭐 막 옛날에 어서나서 피디 갔다 온 거 소낭 앞이까지 여기는 옛날엔 조용한 60세대의 마을이거든 그런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일로도 쾅쾅쾅 저로도 쾅쾅쾅 집만 지스레들 그냥 막 와놓은 막 차 뒤져가 못 살칸 게 아 그게 안 좋을까 이제? 아니야 안 좋은 건 아니고 개미 땅값도 올랐지만 땅값도 올랐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막 고르고
버스길도 막히고 게 막부진 게 너무 많이 생겨. 살다가 보면 좋은 게 있으면 또 싫은 게 또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좋은 것만 다 있으면 다 그리 가지고 살자는 중에. 길이 좁은 게 길이.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살기가 좋은 동네나 이 집들 집들 지세요. 아, 예, 예. 아이디 오다 너무 좋아. 깜짝 놀래요. 집들이 집들이 예. 아이고. 자 우리 좋은 노래 불러주셨으면 다시 한번 어머니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보라빛 코스모스 눈물 젖는 블랙홀 옥소매를 부여잡고 한없이 우는 고운 남자여 구름날이 넘어가는데 기적소리 못 이루어 자리 돌아 한마디로 하는 삼당. 박수. 고맙습니다. 야. 이제 아버님 연세가 어떤 냄새가? 78. 건강하십니다. 아직. 예. 예. 뭐 운동 따로 하십니까? 예. 아 예. 건강해요. 예. 어떤 운동? 지금까지 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예. 아~ 예. 병원을 한 번. 아. 그냥 이게 건강하게 아마 이거 뭐 하루에 노래를 한. 한 100여 곡은 부르고 있을 거야. 하루에? 하루에 100여 곡을? 난 노래 없이는 못 살아. 노래방 기계 없이는 난 박수, 박수. 우리 난 태어나서부터 노래를 우리 젊은이들이 본받아요. 다른 운동 비롯 하루에 노래를 100곡을. 그럼 그냥 반주 없이 그냥 흥얼흥얼흥얼.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뭐 발맞춤으로만 부르는 거 있다는 게 뭐냐?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예. 아, 학교 다닐 때. 예. 발맞춤으로. 발맞춤은 그때는 뭐 한번 해봅시다. 발맞춤이 뭐 거기나 교통편도 없고 하니까 예, 예, 삼천단 올라갔다 아. 관음사까지 가려고 하면은 맨날 그 걷는 게 학교가 관음사에 있었을까? 아, 아니 아니 일요일 날 놀이도 없이 좀 친구들하고 가다니 하나 그냥 맨날 가라도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 둘셋 넷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내가 해준 반지의 나라 아 이거 관음사 가면 당장 저 달랑 우는 새끼 그냥 누구가 하는 연이 동원하더니 잘 떠나보자 짠짜라 짠짠짠짠짠 자 우라동 우라동 왔죠 우라동 경호장 국민 관음사 가지 가봐 관음사에서 우라동 내려와 우리 삼촌이 막 건강해 보이나 막 좋수다 보기 좋수다 예 어쨌든 저 앞으로도 예. 좋아하는 노래 자주 부르시고 예, 예. 다 예. 건강하게 예, 웃으시면서 예, 예. 예,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예. 아이고 아, 난 저 엄마 큰일 날 뻔했어 아버님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말이고 야, 맨날 보는 친구나 동네에서도 보고 학교강 보고 걸어 오멍 보고 가만 보고 나가 야이 만나면 그 말이 맨날 그 말이고 변한다 해도 나에겐 진짜 당신뿐이다 하늘이 내려준 보석 한 사람 변세의 눈물 소중 한 사람 당신이 있어 잘 만나고 당신 있어 행복해요 고마워 아까 예, 막 빌받은 한 확 들어가보란 혼박자 빨리 어, 왜냐면 이 저 노래허당 보면 네. 특히나 이분은 네. 그냥 하면 될걸 네. 당신뿐이 흔들리면 하나 둘 셋 네. 네. 당신뿐이야 허당보란 이걸 혼도 쳐보거라 확 들어가보라 요번에 저 그전 거 보니까 네. 뭐 70대는 7번 빠지고 뭐 80대는 8번 빠졌는데 저 50대거든요 5번 빠져서 안 빠져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받은 건 70대부터 아이 너 50대 어. 근데 이분은 지금 심판만 4년 차례면서 아 선수는 아니고 심판만?
아 저기 게이트볼 행사했을 때 아까 그 어르신 나와서 게이트볼 했다 그러던데 여기도 치신 분 있는데 네. 게이트볼 할 때 그가 진행도 같이 도와드리고 심판도 보고 그렇습니다. 아, 네. 봉사. 네. 심판으로만 난 그걸 선수가 아니고 난 알아서 노래할 때 선수도 할 때 있는데 심판 할 때는 선수로 못 뛰죠. 노래할 때 고만이 허질 안 했는 그냥 앞들이 막 나가지는 게 심판만 하면 심판. 1번 게이트 와 잘하시네 잘하시네. 시계 보고 딱 올리고 2번 게이트볼 통화 이거 심판 맞아 그럼 우리 형님도 이거 습관 돼가지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익숙해지가 연관이 있어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 저 마을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일 봉사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그냥 예, 기념으로 가져갔더니 100만 하나에 100만 원 가는 세월 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아느냐 이야 처음 아슬아슬하다 삼촌 아니 이 형이 우리가 아는 청춘을 돌려나온 거 아닌가 이 노래가 이 형이 많이 바꿔줬어다 옛날에 형 불러서 세대가 어느 때 꼭 계신 거 아 세대 따라 모든 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변해야. 우리 어른이 아는 청춘을 돌려다온 이거고 우리가 아는 건 그거라 말이오. 삼촌, 저 이 형이 말하지 구가? 뭐 좀 바란 것도 없어다. 예. 누구네인지 마들인지 알아지 구가? 아방. 딱 보난. 아니 나도 아는 분 같아. 아는 삼촌이는 이걸 때리지 못하는 일이서 손만 박박박박박박박박. 시왕이면 그 고든 말을 그렇게 합니까? 예. 맞아. 아 노래 잘 부르니까 띵동댕인 거지 말이오. 설령 못했을 망치라도 말한다는 얘기를 진짜 아니, 하지. 나시 누굴 먹게. 뭐 그렇게. 아유 야 우리 아버지 친구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도 안 된다. 난 안 했어. 나 와이프 쓴 사람 아니오다. 아, 난 노래 잘 넣으니까 띵동댕인 거지. 와이루. 어떻거나 고맙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마이크를 잡아봤기 때문에 모태 맛은 분명히. 아 근데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예, 그만이 말은 대부대기. 모태 맛은. 여든 넘으신 니기 죽 딱 건강하게 왕 노래만 해도. 어떤 여든 넘긴 알아지 구가? 써주십시오 여든 혼세. 아. 저는 지금도에 뭐 나 나름대로는 뭐 운동 하느라고 열심히 힘쓰다. 정정 후딱 여든 넘으신지도. 아 예. 뭐 차려댕겨 맛이? 뭘 축구를? 아 축구래 아침에 아니 장수 축구 제 장수 축구라고 누가 예. 또 예. 아 조기 축구 말고 장수 축구 장수 축구 회원 아 회원 회원이 그거 장수 그거 일주일에 몇 번 시합합니까 두 번 그 볼 차 예 그러면 다 할아버지들 70대 이상 아 그러면 혹시 공부를 할 때도 솔솔솔솔솔솔 영안 합니까 거의 부드러워요 탁탁 이렇게 아 빠르게 뭐 이거 하는 게 골키퍼도 딱 정식으로 똑같이 한번 운동 시범 믿어 보입니까? 82세 어르신이 81개 파운드별을 하겠습니다.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아니 그만 없어. 야, 삼촌 그만. 야, 그만 없어. 얘기. 아니 그만 없어. 그만 없어. 그만 없어. 야, 하루만 그만. 야, 쓰러집니다. 그만 갑자기. 아이 야, 박수. 그만 갑자기. 박수. 아이, 그만. 하루만. 그만. 야. 아, 진짜. 야. 예. 아니, 야. 우리 무슨 저기. 아, 이건 아래 안 차는데 난. 광고. 그 테레비에 그 배터리 선들었지. 예. 100만 수만 하나, 100만 수만 줄, 100만 수만 세. 최고. 야, 멋지다 멋져. 그래도 70, 80배는 해야 돼, 이게. 우리는 한 10개도 못해. 앞으로 제가 볼 때 120돌 꺼진 사람. 걔랑. 사회 사회자님이야 인명은 제천이우다 그는 내일도 몰라놨어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너무 감명 멋진 모습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꽃잎은 빨갛게
큰일 났네 이거. 제가 그 땡이 나와야 일당을 받는 말이다. 전라도 분이십니까? 네. 어디 전라도? 전남 강진. 강진. 여기 사니까 난 이런 게 좋다. 제주도. 아니 전에 신제주에 네. 살다가 이게 오라동에 온 지 7년 됐거든요. 아 신제주에서 네. 23년. 네. 근데 7년 됐어. 신제주에 살 때는 진짜 뒷집이 누가 살고 앞집이 누가 아. 산지도 모르고 서로 장사들만 하고 살다가 오라동에 오니까 너무너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가족같이. 예, 가족같이. 시골 마을 같이. 삼촌들, 이모들, 그렇지. 언니들, 예, 오라버니들.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여기 오라버니 저 여기 발코패백 취직기 하는 거 알았습니까? 우리 귀집이 삼촌 아 다 알아 다 예. 물어봐 없어 저 사평가 분위 회장님도 압니까? 김정혜 어 김정혜 다 이야 가운데 동장님 동장님 아 20년 동안 봉사했잖아요, 몽원 씨. 예예예, 광대수. 무슨 봉사? 맨 처음엔 부녀에서 부녀 회장했었고, 예, 청소년 시 여성 부회장 12년 했었고, 주민자치에서 감사 한 번, 부회장 두 번. 봉사 활동을 오래 하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오라동 올레 코스 있잖아요. 예. 올레 코스. 예, 맨 처음에 개설하면서. 나 그때 막 머리 막 매져 수다게. 아니 혹은 뭐 수다. 어찌 원래 그 수다 그게 써보기 없고 그게 막 조대기 때가 예 그 나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예 가시나무 맨 처음에 했어요. 망에 관련. 예. 오라동 올레 코스를 만들 고생구멍 머리가 빠지멍 만들어라. 그래도 보람은 있잖아 그런 보람. 아 잊지 마시게. 예. 어떨 때 보람 느끼시는 수가. 아 너무 보람 잊지 마시게. 내가 이렇게 오라동에 그렇지. 이렇게 거주하면서 36년, 야. 35년 됐습니다. 대단하다. 예, 근데 여기 와서 성공했고 예, 무에서 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오라동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이런 분들이 또. 일주일 동안 못 다 나왔어 딱 오늘 무사무사 감기 걸려 감기 걸려 못 가고 아까서 정신차려 나왔어 무사형 방송국에서만은 괜히 감기를 걸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예 난 말 걷는 것도 빨리 끝났으면 생각이 막 들어 드디어 노래 잘 냈어 아픈 와중에도 편안 알았어 걔는 아픈 뒤 눈썹 다 기르고 그 주변이 다 굴러가야 돼 이제 나와서 뺑기칠로 먹어 왔으게 뺑기칠로 먹어 얼굴이 다 아파도 이제 이게 85년 할만 보고 노래 부르라 하니까 80 몇? 84 말씀 찍어. 아이고, 아이고 정준호다. 아이고.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사랑은 무슨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 확 슬퍼졌죠. 시간에 서시면 노래 혼 3절까지 들으시면 좋겠지만 네, 사평마을 분회장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평마을 김정혜입니다. 네. 아유, 막 동네 분들 박수 한번 치지게 동네. 올게도 또 방송이라 해보니까 막 신경 막사. 그리고 저기 뭐 소감 수다로 뭐 사행시를 또 준비하셨다고. 아, 좋아. 또 우리 제주 전승의 프로그램이니까. 좋아. 속속이 인형만 썩 살재는 암 바쁘지만 암 암만 괴물로사 어울렁 더울렁 모형 수수 수세월 다 다듬어멍 치킨 오라동안 이웃과 삼촌들 북상 몬딱 소감수다에 아까 걔는 이 앞에 이신 분이 그 시인의 등단에 뜨는 게 영원히 틀리다. 문학소년의 그럼 시인도 힘쓸 거야. 시인도 최근에 좀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시, 네. 아 시인 네. 시집도 만들고 아직 시집 나올 갔죠. 정도는 아, 아니고 시인으로 이제 등단을 이번에 네. 상도 탔어요. 무슨 상? 아 시조 부문에 또 아이고 시조도 이제 시조도이고 아, 예. 아침에 또 배드민턴도 친다는 아, 예 맞습니다. 너무 조사했나? 아무튼 너무너무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고 또 마을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모두 모두 행복한 마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아홉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저 동작의 노래 들으면서 우리 저 마을 분들이 정말 자랑하는 것처럼 도심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고향 마을의 풋풋한 인정과 따뜻한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멋진 노래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